안녕하세요. 워너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백스윙을 반드시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스윙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주니어 때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수하실 법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장에서 쉽게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실수하는 유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드레스 시에 일반적으로 힘을 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백스윙을 반듯하고 깔끔하게 못 올리시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 이렇게 힘을 쭉 빼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골프스윙은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어드레스 때 힘을 쭉 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스윙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되게 갑자기 이렇게 덜커덩하면서 올라가는 백스윙을 많이 구사를 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립을 쌓아 잡으면서 이렇게 비틀면서 몸을 오른쪽 또는 이렇게 많이 치켜대는 스윙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습장에서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보실 수 있는 샷일 겁니다. 연습장에서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연습장이라면 이렇게 힘을 빼고 계시다가 또는 뭐 이렇게 흔들고 계시다가 이렇게 일관성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드레스 때는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약간 개인차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때는 저는 그립의 프레셔를 좀 더 10이 있다면 4 내지 5 정도 강하게 쥐어주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드레스 시에 너무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그립을 잡다가 내려놓고 있다가 백스윙 때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몸이 전체적으로 오히려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매끄럽고 원활하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볼을 정확하게 컨택하기도 어렵고 비거리 면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셋업을 했을 때는 그립을 이렇게 좀 단단하게 4 내지 5 정도 그립을 강하게 주세요. 근데 완전 초보자분들 있죠. 보통 어드레스 때 힘 빼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신 딱 봐도 이거는 힘이죠. 몸에 힘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 넘어가신 골퍼분들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그립에 저는 조금 더 프레셔가 있어야 한다. 셋업 시에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미스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연습을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많이 나옵니다. 또는 신중한 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퍼터도 그렇고 아이언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골퍼는 대체적으로 인터벌이 좀 길어요. 보셨나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헤드 쪽을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립을 또는 클럽을 너무 지면 쪽에 누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발로는 또 그렇습니다.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또는 김현우 프로가 거칠게 빼라고 해서 거칠다라는 거 와이드 앤 뭐 와일드 와이드 앤 와일드 넓으면서 거칠게 저는 우측의 측면으로 좀 넓게 또는 거칠게를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지 지면에다가 힘을 주다가 백스윙에 올라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데
퍼터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상하게 라운딩 나가면 퍼팅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주니어 때 말이죠. 이렇게 셋업을 했을 때 신중했어요. 신중하게 이렇게 그립을 누르다가 갑자기 이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셋업을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는 퍼터 스트로크, 이상하게 그 백스윙 자체가 매끄럽게 안 나가라는 그런 어떤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저조차도 그랬어요. 난 되게 열심히 하고 연습도 되게 많이 했는데 스트로크이 백스윙이 갑자기 삐끗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골퍼분들은 클럽, 제가 아까 그립에 프레셔가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죠. 클럽을 완전히 내려놓지 마세요. 1mm 정도만 조금 더 들고 샷을 하시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볼을 칠 때 완전히 내려놓다가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서 나만 알 정도로 한 1mm 정도 약간 들고 있어요. 바닥에 닿으셔도 좋은데 클럽을 살짝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백스윙이 훨씬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연습장에서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렇지만 필드나 이런 곳에 나가시다 보면 페어웨이에서도 그렇고 러프 같은 곳에서 뒤에 저항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백스윙 때 걸려있다 갑자기 팍 튀어나가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상태로 해서 볼을 치기 때문에 일관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클럽을 살짝 들고 1mm 정도, 그러니까 나만 알 정도, 옆에서 봤을 때는 클럽을 내려놨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고 백 치는 거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백스윙을 반드시 뺄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저만의 어떤 백스윙의 방법, 저만의 방법이라고 말하면 좀 건방지겠네요. 저는 이렇게 그냥 백스윙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프로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백스윙의 방법, 반드시 빼기 위한 방법을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빼려고 헤드를 보면서 올라가는 분들도 있죠. 절대 그러지는 마세요. 헤드를 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서 반드시 올라가야지. 그래서 클럽이 가고 일반적으로 클럽 헤드가 가고 손이 가고 어깨가 가고 등이 가고 힙이 가고 몸이 꼬인다, 하체가 꼬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이론은 같이 돌아라, 이런 이론도 있고 이론에는 무수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클럽 헤드가 백스윙을 이루어야 한다. 헤드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힙, 등, 어깨, 손, 헤드 순으로 이렇게 다운스윙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클럽 헤드가 아니라 항상 오른 발바닥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죠. 올라갈 때 발, 클럽, 그러니까 오른발이겠죠? 발, 클럽, 왼발이 되겠습니다. 발, 클럽, 왼발. 저는 이렇게 쳤을 때 여러분들께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좋고 체중 에너지를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스윙을 너무나도 이렇게 간단하게 손으로만, 보통 클럽 헤드로 올라가라고 하면 이렇게 클럽 헤드를 올리고 들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단지 외형적으로 백스윙을 반드시 뺀다라는 거에 심취하셔서 나 스윙은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보다 좋은 백스윙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오른발의 지반력을 발끝을 살짝 들어서 밟으시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백스윙을 거칠게 하라고 하는 이유도 클럽을 너무 가볍게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확 들어 올리기 때문에 저는 클럽 뒤에, 보통 이게 이제 볼이 앞에 또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제 공을 가지고 올게요. 공이 이렇게 있고 이게 굉장히 무거운, 이 뒤에 있는 게
굉장히 무거운 물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물체를 강하게 밀쳐내고 백스윙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물론 이 공은 쳤을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손이 아니라 올라갈 때 나의 온몸을 사용해서, 그렇다고 스웨이나 뭐 이런 슬라이드나 스웨이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발바닥의 지반력에 약간의 발목의 회전, 나만 알 정도로 골반을 뺀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 무겁다, 클럽이 무겁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보다 간결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거칠고 뭐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프로는 천천히 하라고 하던데 사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하는 얘기와 한 끗 차이로 같은 얘기예요. 그 프로들도 천천히 해라 라는 의미는 손 가지고 들지 말고 클럽이 무겁다라는 이미지로 내가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처음 스타트는 묵직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해라. 그리고 저는 뒤에 물체를 뒤에다 두고 백스윙을 하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밀쳐넣으면서 백스윙을 하면 이 부분은 어렵지만, 즉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가장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정지 상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히려 그립의 프레셔를 더 쥐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 지점이니까, 정지 상태에서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큰 에너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드레스 상태에서 이 부분,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부분에서 힘이 가해지면 그 이후의 동작, 자동차가 스타트를 걸어주면 그 이후의 동작, 탑은 자연스럽게 관성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 깔끔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테이크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오히려 더 삐뚤빼뚤한 그런 백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한 획을 긋듯이 쭉 가주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또한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거울을 보면서 백스윙을 연습했을 때는 백스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스윙을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내 몸이 밑으로 꼬꾸라지는,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뭐 플라잉 엘보나 크로스 오버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그러면서 다음은 이제 보상 동작이 따르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체가 뒤로 안 빠지게 하려고 이것도 바깥쪽으로 들어서 체를 막 뒤로도 눕혀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교정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해결을 했냐면 이런 외형적 백스윙을 이쪽으로 반드시 빼서 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발바닥의 체중으로, 발바닥의 흐름으로 교정을 했는데 보통 이제 앞쪽과 뒤쪽이 있다고 이거를 두 덩어리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과 뒤쪽에 두 덩어리가 있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드레스 했을 때는 체중을 좀 앞쪽에 두라고 하죠. 이 발이 있다면은 도톰한 부분, 발가락의 안쪽 약간 앞쪽에 둔 상태에서 올라갈 때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이 이렇게 앞쪽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머리가 앞쪽으로 갔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손은 내 뒤로 갔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탑이 만들어지고 또 그 상태에서 못 치니까 뒤로 물러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셋업을 하고 저는 처음부터 테이크어웨이 시에 아예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뒤로, 물론 교정법 중에 하나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뒤, 꿈치 쪽에 힘이 가니까 만약에 손이 뒤쪽으로 많이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넘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은 앞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체중은 뒤쪽에 있고 클럽은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백스윙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기계들이 나오죠. 뭐 바디 트랙 또는 발바닥으로 이렇게 지면에 어떠한 발바닥의 흐름으로
스윙을 체크하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GSPI 한국에서 이제 이번에 런칭을 해서 나온 기계, 조만간 우리나라의 국내에 이제 출시되는 스윙 카탈리스트, 여러 가지의 기계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저 또한 이제 그런 기계들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반드시 뺄 수 있는 게 꼭 외형적인 손으로 백스윙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발바닥으로도 이런 외형적을 교정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클럽을 올라갈 때는 클럽의 순서가 무조건적으로 아니고 이렇게 발도 있고 발로서 클럽을 움직이더라. 여러 가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백스윙을 보다 반드시 뺄 수 있는 스윙을 만드실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